자, 오늘은 그 시파트 동명사를 배울게. 자, 동명사 배워. 투부정사는 뭐고 동명사는 뭐지? 이제 머릿속에서 그게 분명한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게 뭔지 탁 떠올라야지 되는 거야. 자, 안 됐으면은 오늘도 한 번 더 정리해 줄 테니까 보도록 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에서 투부정사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투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투를 붙여 놓은 거야. 꼭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야 돼. 자, 저런 게 투부정사야. 자, 이런 게 투부정사. 자, 이런 게 바로 투부정사가 되는 거야. 자, 또 동명사가 있어. 동명사는 뭐지? 자, 이것도 형태가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쓸까? 자,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이거는 동사에다가 어떻게 쓴 거게? ing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게 동명사야, 형태야. 분사로 있어요, 현재 분사, 분사. 뭐가 있지? 동사에다가 역시 ing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이렇게 써놓은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은 뭐뭐뭐뭐 다 이렇게 뜻이 되질 않아. 이렇게 되질 않고 뭐뭐뭐뭐 하기 뭐뭐뭐뭐 할 뭐뭐뭐뭐 하는 중 뭐 이렇게 좀 다자로 안 끝나는 이런 준동사의 형태를 띠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앞에다 to를 붙이든 뒤에 ing를 붙이든. 그렇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to를 쓰면은 뜻이 어떻게 돼? 뭐뭐뭐 하기 또 뭐뭐뭐 할 뭐뭐뭐 하려고 뭐뭐뭐 해서 뭐 등등등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런 등등등 이런 뜻이 돼. 그 다음에 뭐뭐뭐 하기라는 게 또 하나 있어. 동명사. 얘는 뭐뭐뭐 하기 이렇게 먹기 자기 이렇게 또 뭐뭐뭐 하기 위한 이런 뜻도 있어. 많이는 안 쓰이지만 sleeping back 할 때 sleeping이 이렇게 자기 위한 back 해서 침낭이 되는 거야. 자, 분사도 있네. 이거는 뭐야? 뭐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거는 이제 분사 중에서도 이제 현재 분사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 분사도 있어. 과거 분사는 어떻게 쓰지? 동사에다가 ed 붙이지? 그래서 이건 동사에다가 이렇게 ed 붙여. 규칙이니까 ed 붙이고 아닌 거는 그때그때 봐야 돼. 그래서 뭐뭐뭐 하게 된 이런 뜻이야. 근데 이런 뜻도 있지만은 뭐뭐뭐 이렇게 뭐 이거는 하는 중인 이렇게 하니까 진행의 의미지. 자, 이거는 이제 진행의 의미야. 뭐 하는 중인 이렇게 진행의 의미라면은 여기는 뭐뭐 해버린, 뭐 끝나버린, 뭐뭐 해버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완료의 의미야. 뭔가 끝나버린 거야. 자, 또 반면에 이거는 뭐뭐 하게 된 해서 이런 걸 수동이라고 그래요. 뭐 밀리게 된, 먹히게 된 해서 수동의 의미라면 이건 능동의 의미로 뭐뭐 하게 해주는 이런 의미도 있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능동의 반대말? 아, 수동의 반대말? 능동 이렇게 돼. 자,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준동사라고 하는 형태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장 큰 그림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거 기억하고 능동수동의 개념이 또 있어.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능동수동의 개념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to 이렇게 쓰는데 이거의 수동 형태도 있어. 자, 밑에다가 한번 해볼까? 이거는 준동사, 능동, 뭐 이렇게 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요 준동사에 수동도 있어. 수동은 이렇게 쓰네? 어떻게 쓰게? To be PP 이렇게 써. 이렇게 그게 수동이야. 여기다가 능동 쓸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수동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동명사도 능동 수동이 있겠지?
이건 준동사로 쓰자. 이거는 능동이야. 자, 이렇게 썼어. 능동이야. 수동은 어떻게 쓸까? 수동은 BPP인데 B에다 ING 붙이는 거야. 그래서 being 쓰고 이걸 PP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이게 수동이야. 그럼 뜻이 이거는 뭐뭐 하기라면은 이거는 뭐겠어? 뭐뭐 되다니까 뭐라고 하면 돼? 뭐뭐뭐 되기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뭐뭐 되기.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제 이거는 그런 뜻이 없어. 이거는 뜻이 아예 없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것도 여기가 뭐 하기 뭐뭐 해서 막 이렇게 되려면은 이거는 대충 보면은 뭐뭐뭐 되기 뭐뭐뭐 될 뭐뭐뭐 되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뜻이 바뀌겠지. 뭐뭐뭐 뭐 되어서 뭐 이렇게 좀 바뀌는 거야. 의미가 좀 세부적으로. 자, 이건 현재 분사는 당연히 얘가 능동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게 준동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 자, 우리는 오늘 요 중에서 동명사 부분을 배울 거야. 자, 동명사를 봐볼게. 자, 아까 그 틀은 대략적으로 배웠고, 자, 기본적인 게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것인데 동명사다. 뜻은 뭐 하는 것, 뭐 하기 위한 두 가지 정도로서 쓰이고, 밑에 예문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의 의무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되겠지. 이게 분사일 때는, 현재 진행일 때는 수집하고 있다고, 동명사일 때는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상, 문맥상 어느 게 어울리는가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이것도 정치를 토의하는 것은 뭐보다 이렇게 해서 뭐 주어자리나 보호자리, 비동사 뒤에를 보호라고 그래. 이렇게 보호자리 같은데 동명사들을 주로 쓰지. 자, 우리 저번에도 또 한번 외웠는데 또 목적어 자리에도 쓴다고. 나는 즐긴다, 뭐하는 것을. 목적어라는 것은 뭐하는 것을, 뭐하는 뭐뭐를,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걸 목적어라고 그래. 그래서 토의하는 것을 즐긴다. 여기다가 토의하다라고 쓰면 어떻게 말이 돼? 나는 즐긴다, 토의하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즐긴다, 토의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ing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이거를 to로 붙여도 될까? to discuss. 이렇게 써도 될까? 왜 안 돼? to discuss가 무슨 뜻이야? to, 토의하는 것이잖아. 얘도 하는 것, 얘도 하는 것이니까 둘 다 되겠지.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나, 저번에 to도 배웠지만은, 그런 거 있었지. 자, 뭐 있었어? 이렇게, 여기다가 동사, 어떤 동사를 쓰고 뒤에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럴 때 뭐를 쓸 수 있어? to를 쓸 수 있지. 또 좀 전에 배웠으니까 뭐도 쓸 수 있어? 동명사도 쓸 수 있지. 자, 그런데 이거는 뭘 쓴지는 이거는 동사가 선택하는 거야. 동사가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얘를 쓰는 게 있고 어떤 건 얘를 쓰는 게 있고 어떤 건 둘 다 써도 되는 것도 있어. 그건 동사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우려면 귀찮은데 그냥 차근차근 하나 알아두면 되는데, 자, 이거는 뭘까? 이거 동사가 선택하는 거는. 얘는 둘 다 쓸까? 하나만 쓸까? 하나만 써. 뭐다? 얘만 써, 얘만. 얘는 뭐 써? 자, 이런 거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어떤 원칙이나 규칙 같은 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받고 이렇게 주어,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간다. 또 이거는 뭐라고 그래? 요거 뭐라고 그래?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도 명사나 뭘 쓸 수 있겠어? 동명사를 쓸 수 있는 거야. 동명사도 명사니까. 그래서 명사나 동명사. 만약에 목적어, 명사를 쓰면 목적격을 써야 돼.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명사를 써야 돼. 전치사 뒤에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자,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뭘 쓴다? 명사나 동명사를 쓰는 거야. 투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명사를 쓸 적에는 격이 있거든. 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잖아. 무슨 격을 쓴다?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야. 명사,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썼어. 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저런 것들이, 자, 동명사는 아, 뜻이 뭐고, 아, 주어, 목적어 자리 이런 데 쓰이는구나. 특히 전치사 뒤에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태가 나와. 자, 이거는 뭐야? 만족시키는 것은 이렇게 되지. 이거는 부정은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쓰면 돼. don't, doesn't 쓰는 게 아니라 회사 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not이 있으니까 뭐야? 바꾸지 않는 것 이렇게 돼야 돼. 자, 이거는 수동태 썼지. 자랑스러워한다 뭐. 이게 승진하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승진? 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있어. 요거는 자 원래는 했었다 하면 어떻게 써야 돼? had pp가 했었다지? have pp는 뭐지? 했다야.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다 이 말이야. 나는 뭐 금방 일어났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지. 나는 어제 늦게 일어났었다 하면은 이거는 과거부터 과거까지야. 그래서 얘는 했었다고 과거까지고 과거 일이고 이거는 했다고 현재까지 일인데 여기다가 이제 동명사도 시제를 쓸 수 있어. 현재나 미래는 뭐 했다 아니 하는 것 할 적에는 그냥 ing만 붙이면 돼. 이렇게만 하는 것이야. 하는 것이야. 이것도 되는 것이야. 다 현재나 미래를 써. 근데 했던 것이라고 쓰려고 그래. 우리는 했던 것 쓰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은 had pp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니까 ing를 붙여야 되잖아. ing를 어떻게 붙일까? head에다 ing 이렇게 heading 이렇게 붙였어. 이거 돼 안 돼? 왜 안 돼? 뭐래? 왜 안 돼? 준 동사는 다 뭐에다가 ing든 to든 붙이는 거야? 동사 원형에다 붙이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had 과거분사에서 했었던 것 이렇게 말라고 그러면 heading pp를 쓰려고 그래. heading pp. 돼 안 돼? 왜 안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having pp.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실제로는 과거 완료 개념이야. 그래서 했다가 아니라 뭐야? 했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했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적으면 시제 표현도 돼. 그래서 시제 표현도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to have pp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having pp 이렇게 쓴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개념이 된다? 뭐뭐 했었다의 개념. 했었던 것 뭐 이런 개념 정도의 개념이야. 이거 수동도 있어. 그럼 pp를 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쓴다? 수동은? to have been pp 이렇게 써. to have been pp 이렇게 써. 이건 무슨 뜻이 되겠어 그러면? 했었던 게 아니라 되었었던 이렇게 되었었던 것. 이건 어떻게 수동으로 바뀔까? having been pp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되었었던 것 이렇게지. 그래서 했었던 것 뭐 되었던 것 뭐 이 정도 개념.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완료 시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과거란 의미야. 자, 이렇게 쓴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족했다가 과거야. 예를 들면 이게 10월 2일이라고 치자. 그럼 만족했다고 수익을 올렸던 것에 만족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언제 일일까? 10월 며칠쯤 되겠어 말하자면. 1일이야 3일이야? 1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했었던 것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부정은 앞에다 not. 수동은 being pp, 동명사. 그 다음에 having pp는
뭐뭐 했었던 완료시제. 이렇게 태, 수, 부정, 시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 자, 문제로 볼게. 자, 첫 번째 이거. 뭐야 이거? 신뢰, 고객이죠.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다야. 근데 중요하다 했으니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얘기했지. 그래서 to maintain이나 maintaining 써야겠지. intern은 deny라고 그래. deny 아니야? deny는 거부했다야. 회사의 경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거부해야겠지. 그럼 뭐 하는 것 하니까 뭐야? working 되겠지. working. conducting customer surveys. 고객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고객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회사가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소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준다지. 뭐가 들어갈까? 뭐는 허락해 준다 해서 이건 정동사가 들어가야 돼. 허락해 준다 어느 거야? 이거 둘 다 맞는데 차이는 뭐야? S가 붙냐 안 붙냐니? 그럼 주어가 3인칭 단수야 하냐? 이게 주어야? 해석해 보면은 조사는 이야 아니면 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이야. 어느 게 주어야? 시행하는 것은 이게 주어지? 그러면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다 단수로 쳐. 그럼 3인칭 단수네? 그럼 답은? 그렇지. S 붙여야 돼. 뭐에도 불과하라고 하는 전치사야. 불과하고. 이 사람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얘는 승인한다. Leading the project team. 이게 전치사지? 그 다음에 전치사니까 뒤에는 무슨 격을 써야 돼? 여기에. 목적격. 그럼 답이 뭐야? 이거 되겠지? 자, 그런데 동명사를 썼네. 승인을 했는데 뭘 승인해줬냐면 프로젝트 팀을 리드, 즉 이끄는 것을 동의해줬다지. 그래서 동명사를 쓴 거야. 그럼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썼어. 동명사는 격이 있어 없어? 명사는 격이 있어 없어? 그지? 동명사는 그냥 동명사 쓰면 되지. 격 따질 필요 없고 동명사는 대신 이제 능동일까 수동일까 뭐 완료일까 그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누가 이끄는 거를 이렇게 쓴 거야? 그녀가 이끄는 거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그녀가 이끌다 하니까 그녀가 하니까 주어처럼 써야 되니까 어느 게 답이다? 얘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틀린다는 거야. 자, 틀린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또 뭐를 알아둬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어를 쓸 적에 뭐 나는 안다 그러면은 I know가 맞아. Me know가 맞아. 왜 그렇게 따지지? 나는 하니까 얘가 쓰지? 이건 정동사지. 정동사는 당연히 주어 자리엔 주격을 써야 되거든. 그런데 동명사야. 동명사란 말이야. 자, 이게 동명사란 말이야. 이렇게. 또는 투부정사야. 그러면 이걸 주어를 쓰려고 그래. 어떻게 쓸까? 여기다가 주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은 주로 동명사 쓰는 앞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는 걸 봤어? 전치사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전치사라면 무슨 격을 써? 목적격 쓰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 그러고 동명사를 쓰는 거야. 소유격도 돼. 아, 이건데 전치사 뒤에 소유격을 쓰는 게 아니야. 보충으로 나오니까 그렇다는 건데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앞에 주어로서 쓰는 거야. 얘네들이 주어란 말이야. 주어인데 무슨 격으로 써라?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고 뒤에 동명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투부정사는 뭘 쓴다? for를 써. 주어를. 얘도 주어를 앞에 쓰는데 for를 쓰고 뭘 쓰게? for 다음에 무슨 격이 있어? for가 목적격, 저기 전치사니까. 목적격 쓰는 거야. 얘는 무조건 목적격만 돼. 아니면 때로는 of 다음에
목적격을 쓰기도 해.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런 개념 알겠지? 자, 이런 건 준동사단 말이야. 그래서 준동사기 때문에 준동사 앞에는 주격을 쓰는 게 아니라 목적격이나 동명사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쓰고 투부정사는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쓴다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 문제를 봤을 때 승인을 했는데 동명사, 이끄는 것을 승인했지. 그럼 그녀가 이끄는 거지. 그럼 뭘 쓰면 될까? 그렇지. I는 뭐 쓰겠어? 또는 많이 되겠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밑에 문제. 자, 워터 씨는 계획을 하고 있다. 회사의 판매 목적을 아웃라인은 뭐 대략 윤곽을 잡다. 개요를 그리다. 뭐 이 정도 뜻이야. 그래서 올해 다가오는 해 올해의 판매 목적, 회사의 판매 목적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 계획을 한다. 윤곽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하는 것 하니까 벌써? 동명사지. 요거 전치사지. 그러면은 이거 뭐야?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동사는 쓸 수 없겠지. 전치사니까. 이게 당연히 동명사가 되겠지. 자, 이건 명사지. 근데 뜻이 안 맞고. 왜냐면 이게 뭐야? 뭐뭐를 뭐하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뭐뭐를 뭐하다 하면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 정동사든 준동사든 동사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명사, 명사는 자격 상실. 자, 그런데 전치사가 있으니까 뭐는 또 자격 상실돼?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정동사는 또 자격 상실 되지.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 있을 때는 명사 자격 상실. 전치사 뒤에니까 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만 되지 정동사는 자격 상실. 그러면 동명사는 얘도 있고 얘는 맞아? 얘도 동명사지. 그지? 동명사가 맞잖아. 동명사에 뭐야? 뭐라 그래 이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수동이지. 그지? 뭐뭐 되기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지금 상황에는 뭐야? 회사의 윤곽을, 회사의 그 목적을 개요 잡기야? 개요 되기야? 잡기지. 뭐를 뭐하다 이럴 때는 능동을 써야 돼.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되겠고. 이거는 이만큼만 있으면 이너지션 게다가 이런 말인데 이것까지 있으면 뭐에 더불어 이런 뜻이야. 뭐뭐에 더불어 이런 말이야. 이거 뭐지? 전치사네. 그러면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찾아야겠네. 목적 명사를 쓰면 목적격 써야겠네. 가능성 있는 거. 자, 이거는 되나? 왜 돼? 이건 관리하다라는 동사거든. 돼? 안 되네. 이것도 동사네? 안 되네. 형용사네? 안 되네. 그럼 이거 동명사네? 그렇지. 뒤에 보니 목적어 있지? catering firm. 이건 이제 출장 뷔페 같은 음식 출장 회사를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에 추가해서 뭐도 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 얘의 주된 책임은 이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회사의 최신 제품을 홍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홍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동명사 들어가야 되겠네. 답은? 비가, 어? 동명사. 이게 되겠지? 뭐 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축하를, 뭐야 이거? 축하하다니까 워지가 있네? 축하? 받는다. 받는다 아닌데? 워지 있잖아.
비동사의 과거 분사면 되다거든. 축하 과거잖아. 과거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축하 받았다 뭘로 인해 이렇게 되겠지. 이건 뭐야? 전치사네. 그럼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와야겠지. 첫 인터뷰에 대해서 패스. 첫 인터뷰에 통과 하기 위해서 축하받았어? 뭐 때문에, 이게 하기 위해서 되죠. 뭐로 인해, 뭐 때문에 이럴 때도 돼. 그래서 첫 인터뷰 통과한 것으로 축하받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통과한 것으로 축하받았다 어디 있을까? 가능한 거 전치사니까. 명사나 동명사 어디 있어? 이게 뭔데? 이건 뭐야? 통과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나 과거 완료형이지. 이것도 다 동사야. 안 돼, 안 돼. 동명사는 얘밖에 없는데, 동명사 이렇게 썼어. 그럼 무슨 뜻이야? 통과? 뭐래. 자, 통과? 해빙 PP. 이런 건 뭐야? 하나 빨라서 뭐 했었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통과? 했었던 거에 대해서 축하받았다. 뭐가 먼저 일어났어? 축하가 먼저 일어나? 통과한 게 먼저 일어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자, 이해되지? 자, 그렇게 해서 봤고. 자, 두 번째로 가가지고 자, 여기에는 동명사를 쓰더라라는 것들을 모아놨어. 뭐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오늘 뭐 여기서 경주라도 하나? 시끄러라. 갔다 올래? 응? 빨리 갔다 와.